장경주 씨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그 입 다물라고 했지. 그만해! 오빠.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 아니야, 이 여자. 당장 사과해, 이영희 씨한테. 내가 왜? 이영희, 네 입으로 얘기해봐. 다른 마음 없다며. 나 자존심 다 버리고 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어. 네가 도와준다고 했잖아.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? 김혜미! 경주 씨. 죄송합니다, 팀장님. 제가 뱉은 말 지키지 못한 것도 장경주 씨 좋아하게 된 것도요. 근데 팀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래요. 들었지, 오빠? 얘가 이렇게 뻔뻔하다니까? 오빠, 우리가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내가 꿈꿔왔던 건 이런 게 아니야.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될 줄 알았어. 아니, 그래야만 했다고. 이영희만 없었어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. 이영희가 다 망쳐놨어. 우리 사이 다 얘가 망쳐놓은 거라고! 아니, 틀렸어. 우리 우정을 망친 건 바로 너야. 네가 나한테 우정 이상의 감정을 품기 시작한 순간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고. 운전 조심해서 가라. 가요, 이영희 씨. 오빠, 아까 나한테 어떻게 이래? 오빠! 야!